일반 공모 사업은 단순하게 그 기업을 알지 못하고 지원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제안서를 제안해 주셔서 진행을 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협력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기업을 사실 선택할까부터 저희 고민을 시작해서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분들이 정말 어떤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소셜벤처 기업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한테 매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제안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해 배우는 인권교육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술 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전부터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리는 보다 비영리답게 그리고 비영리는 보다 영리답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 기업들이 우리 영리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콜라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들의 상황과 시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또 니즈,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통섭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꾸준하게 고민했을 때 좋은 시너지,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